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방송이 있었습니다. 김용호 기자님이 이제 라이브 방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김경수 있죠. 그 김경수가 재판정에 나오는데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게 이슈가 됐어요. 근데 그때 온라인의 커뮤니티에서 어떤 식으로 좌파들이 대응을 했냐 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진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고 온다. 이건 김경수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것이 막 글이 올라오니까 좌파들이 대응을 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에도 수갑 차지 않고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때 그걸 보고 아, 이게 그냥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저렇게 찰 수도 있고 안찰 수도 있고 그렇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아 김경수 까야지 까야지 영상을 찍어야지 하다가 막 찾아보면서 봐라 박근혜 대통령도 수갑 차고 있지 않냐라고 하려고 찾으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실제 안 차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멍청했구나라고 했는데 변희재 대표가 이제 보석 관련으로 재판정에 출석하려고 하다가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걸 이제 기존에 같이 일하시던 분에게 전달을 했고 그 내용이 더 퍼지기 위해서 김용호 기자님에게 이 내용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서울구치소 측의 안내에 따르면 70세 이상,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여자, 그러니까 70대 이상, 그 다음 여자라면 수갑을 차지 않고 나갈 수가 있대요. 왜냐? 우리가 추측해보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노인분이 막 도망가려고 해봤자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기력이 센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거기 있는 그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수갑을 차지 않을 수 있다라는 안내가 있다고 해요. 자, 반대로 말하면 여자가 아니고 70대 이상이 아니라면 수갑을 차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그 보석 관련해서 재판정에 출석할 때도 수갑을 차냐 차지 않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판사 입장에서 딱볼때이 사람은 수갑을 차고 있다라고 하면 뭐랄까 조금 더 뭐랄까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수갑을 구치소 측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고 나왔다는 건 훨씬 더좀 안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판사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점을 변희재 대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가 수갑을 차고 있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 간 것은, 재판정까지 간 것은, 이건 왜 이렇게 특혜를 주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치소 측에서 얘기하는 건, 도주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뭐,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런 기준이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구치소는, 뭔가 명확한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서 거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수갑을 차고 차지 않고 이게 아니고 김경수에 대해서 특혜를 준 거예요. 아니, 물론 이게 김경수 얼마 전에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다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수갑을 차거나 차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울구치소에 그냥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아니, 봐요. 이건 굉장히 법집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불이익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뭐 어떤 사건이라면, 뭐 살인사건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수갑을 찬다, 안 찬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기존의 기준은, 안내에 따른 기준은 70세 이상 혹은 여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수갑을 안찬게 정상이었어요. 거기에 안내에 그대로 해당이 됐기 때문에 수갑을 안찬 거였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도 노인이었기 때문에 안찬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었어요. 기존의 규정에 따라서. 근데 김경수가 안찬건 기존의 그 규정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변희재가
죄송합니다. 변희재라고 하면 죄송. 변희재 대표가 그 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외부에 서신을 보냈던 것이죠. 와, 과연 이게 구치소에 어떤 구치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 급에서 이게 한 행동일까요?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난 그 정도로 할 수 있을 배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치소장 해봤자 뭐 별것 아닌데 그런 사람이 할 수 있을 수준이 아니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의 급에서 정한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구치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공무원들이에요. 국가직 공무원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행동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공무원 집단은 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지만 개개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마찰이 있고 징계를 받고 이걸 굉장히 싫어하죠. 왜? 그렇게만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편안하게 그냥 쭉 별일 없이 사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장 잘 사는 거니까 가장 잘 근무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는 수갑 채우고 누구는 수갑 채우지 않고를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공무원, 일개 공무원들 차원에서 그렇게는 절대 못해요. 결국은 이게 누군가의 영향이 있지 않았냐 혹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와, 우리나라가 이제는 법 집행조차도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정상인지 사실 비정상이죠. 비정상인데 이게 사실 공론화가 되고 퍼져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드는 이 시스템을 끌고 가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있고 그들이 적폐처럼 되어야 되는데 서울구치소가 적폐라는 게 아니고 서울구치소에 어떤 압박을 넣은 집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과연 공무원 그들이 그냥 스스로 누군 채우고 누군 채우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럼 누가 압박을 넣었을까? 그리고 그 압박을 넣은 집단은 사실 적폐죠. 그런데 이런 적폐 얘기하던 그런 집단들이 혹시 힘을 쓴 건 아닐까? 와, 난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에 따라서 돌아갈 것이다. 아니, 물론 법정에서 뭐 좀 나오는 재판 결과는 좀 짜증나지만, 그래도 어떤 법적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판사의 마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그건 좀 짜증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법 집행이 쭉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은 분명히 잘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앞에 올린 영상처럼 그 헌재의 후보자 봤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그 회사의 재판을 맡고 그 어떤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그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헌재의 후보자,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로 올라갔어요. 와, 그런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변희재 대표가 내보낸 서신에 따르면 누구는 수갑 채우고 누구는 수갑을 채우지 않고 명확한 기준 없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그냥 도주 우려가 없으면 안 채운다. 그럼 도주 우려는 누가 판단하는 거죠? 아니, 도주를 하는 사람은 여기 이마박에 도주, 나는 도주할 인간 뭐 적혀 있나요? 도주할 우려가 없는 사람은 나는 절대 도주하지 않음 적혀 있나요? 아니, 그걸 누가 판단해요? 와,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돌아갈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수준까지 넘어가고 있네요. 과연 내가 뭔가 법적인 문제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정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만약에 우파 성향을 드러낸 사람들이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을 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이 갑자기 지금 드네요. 와, 좀 무섭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도 서울구치소가 어떻게 뭐 부정을 저질렀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쫄아서 그러는 거예요. 서울구치소가 절대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딱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도주 우려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안 채우고 하는
서울구치소의 저런 행태는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제도를 갖출 것이면 그걸 어떤 법적인 기준을 정해달라라고 해놓고 그 이전까지는 동일하게 했어야 돼요. 만약에 김경수가 수갑을 안 찼다고 한다면 김경수 전후로 해서 모두가 수갑을 안 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김경수가 수갑을 채웠다면 모두가 수갑을 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김경수는 채우고 누구는 안 채우고 그 자의적인 판단을 서울구치소가 자의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